나 조건에서 분모에다가 2 넣으면 0 되니까 분자에도 2 넣으면 0 돼야 돼서 F2랑 G2랑 같다라는 사실은 나에서 알수 있죠. 그럼 가 조건에다가 2를 대입을 해보면 G의 2는 2의 3승 8F2랑 마이너스 7인데 요거 같으니까 넘기고 넘겨보면 둘다 1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지. 그래서 얘가 1이 되어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. 그 다음에 가식을 미분을 해보면 G' X는 3의 X 제곱의 Fx, 그 다음에 X3승의 F'의 X 하는 김에 2까지 한번 대입해볼까? 2 대입하면 G'의 2는 12에 여기 2 대입하면 1이니까 얘는 12, 그 다음에 8에 F'의 2 요런 대로. 그 다음 나에서 F2랑 G랑 같으니까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주면 얘는 Fx의 F의 2 그럼 왼쪽 거는 F'2가 되고 오른쪽은 G'의 2가 되고 얘가 2가 되요라는 형태로 힌트가 되고 얘랑 연립하면 구할 수 있죠. F'2 자리에다가 G'2 플러스 1을 대입하면 1번 1번씩이 대입하면 G'2는 12 더하기 8에 F'2 대신에 G'2 플러스 2 28 넘어가면 마이너스 28은 7에 G'2가 되어서 접선의 방정식이면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4가 되고 지나는 점이 1이에요라는 의미가 되겠죠. 다 구해놨으니까 접선의 방정식은 G'2 기울기 그다음 지나는 점 2,1을 지나요. x-2에 더하기 1 8 9 a제곱 b의 제곱 3 16이랑